미리 유재산을 완전히 제외한 4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지금 4분위가 상대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재산에게 과반수를 준 게 허구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지금 11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4.19 결정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심의해서 준 결론이 낼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상지대 구성원과 모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진료와 청리를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반드시 오늘 좋은 결론이 내릴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방학도 없이 지금 연휴철이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한 달 넘게 이 정부종합청사 후보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가면서 땀을 흘리고 지금 4학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과연 왜 그러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정말로 고려하고 또 생각해서 이번 결정이 과연 김문기 측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4분위여 교과부가 희대의 사학부패자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를 허용하는 교육적인 만행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잘못된 결정을 크게 강행하려 한다면 교육부에게 최종 처분을 거부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결사 저지하고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사부리와 교과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물리적 저지 등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학비를 옹호해 잘못된 결정을 강행한 사부리와 이에 불정의 직무를 유리하는 교과부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사부리는 반교육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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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